오래된 물건 자랑이 이벤트.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할아버지 집에 있는 조상님이 그리신 그림. 조상님 중에 한 분이 화가신데 그분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마이갓. 혹시 집에 이런 그림 있는 사람 있어요? 집에? 예? 이 제가 그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될 거예요. 먹물 질감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이쪽에 한자 보니까 확실히 최근에 나온 그림은 아니에요. 옛날에 나온 거예요 진짜. 다음 거. 이게 뭐지? 자, 금성 설풍 선풍기. 이거 살면서 본 적 있는 사람. 아, 스퍼시님 할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이게 몇 년도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맞춘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내구도 풀업을 드리겠습니다. 110볼트 보시면은 여기도 다 이제 까졌어요. 1975년 8월생 70년대라고 말씀 주신 분들 다 맞췄습니다. 외할머니가 구매하신 금성 설풍 선풍기 110볼트를 써야 되고요. 요즘 선풍기보다 10배 더 시원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화로. 1900년대 1800년대 쓰던 조선시대 화로. 아, 이분 진짜 맞죠? 형사랑해. 이게 원형 타입으로 됐고요. 옛날에는 이 화로를 이용해가지고 뭐 난로 용도로도 쓰고 아니면 다림질 용도로 썼을 거예요. 숯불 같은 거 넣어서 그 치즈도 구워먹고 마시멜로 구워먹고 이거 갖다가 이제 등판지 뜨뜻하게 하고 보시면은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하죠? 이 세월의 흔적 살짝 까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용접으로 메꿔버리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니콘 FM3A 2001년에 나온 필름 카메라. 여러분들 2001년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현재 중고로 100만원 되는 니콘 카메라. 여러분들 집에 카메라 있으면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외할아버지가 군인 때 쓰던 거. 쌍안경. 이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옛날 동전. 뭐지? 1972년대 더 뱅크 오브 코리아 50원 한국은행. 이게 지금 잘 안 보여. 10원짜리 동전. 여러분들도 집에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꽤나 엄청 오래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KT 유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인터폰 아이패드. 2000년대 KT 집 기능입니다. 인터폰. 아, 옛날 폰. 이게 2006년식이라고요? 그 막 폴더 그거 쓰지 않았나? 근데 여기 안테나가 왜 달려있죠? 지금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처럼 보였는데 안테나가 나오고요. 이거 터치 되는 거겠죠? 한국은행권 500원. 500원에 버스 토큰. 잠깐 이거 뭐야? 옛날에는 버스를 탈 때 뭐 토큰을 냈다고 해요. 충격의 애니콜? 저도 예전에 애니콜을 썼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폰을 다 썼어요. 그 막 가죽 케이스 넣어가지고 학생증 끼고. 아, 이번에도 애니콜 나왔죠? 이거 롤리팝? 아, 매직콜. 매직콜. 오케이.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은 침대다가 던져도 불안하거든요. 이 당시 핸드폰은 그 건물 3층에서 집어 던져도 안 깨졌어요. 막 배터리도 한 일주일씩 하고. 아, 일주일은 좀 에반가? SP2004. 이게 뭐죠? 200기가 하드와 500기가 하드. 512MB DDR2 램. 요즘 같은 경우는 막 32기가 64기가 이런 게 나왔는데 이때는 51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램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프라다폰. 예전에 부자셨군요. 이거 학교에 가져가면 인싸라고요. 이런 거. 삼성 센스? 노트북인가? 생산년 도 불명. 주한미군 모자예요? 아, 이게요? 마인크래프트 공식 가이드북. 생존자들의 비밀 노트. 초판이세 2016년도. 이거 뭐죠? 삼성 노트북. 근데 이것도 지금 상태를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 일단 터치되는 거 있고요. 그 정품 인증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 세월의 흔적. 부팅이 불가능하고요. 이게 언제적 노트북인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지 근데? 부모님이 사주셨던 첫 장난감. 월 일하는 장난감이라고 해요. 이게 눈이 내 쌍안경 달려있죠? 아, 근본! 이게 진짜 근본이에요, 근본. 저도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썼거든요. 이 핸드폰은요, 버튼이 떨어져도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면은 요금이 되게 빨리 나갔어요. 막 30초에 200원 나가고, 막 검색 한번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 이때 당시에 뭐였지? 미니게임 천국? 그런 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막 도토리 선물하고, 싸이월드 갬성, 버디버디, 그런 게 있었어요. 저의 동년배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이번에도 오래된 폰! 이거는 이제 슬슬 무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시면은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접을 수 있어요. 얘를 접으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죠. 그때 당시는 버튼을 가리는 게 멋이었어요. 방금 봤던 거랑 비슷한데 얘는 안테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위급 상황에 무기로 쓸 수도 있어요. 손으로 잡고 안테나를 이제 쿡 치르면은 이제 친구가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애니콜. 와, 또 있어요. 또 여러분들. 그리고 슬라이드폰 나왔다. 사이온. 여러분들 사이온폰 하니까 떠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 갖다가 연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해가지고 캐논 변주곡 치고 막 베토벤 바이러스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핸드폰 쓸 때는 핸드폰이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카톡 칠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문자 못 치죠. 옛날엔 됐습니다. 수업시간에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랬어요. 얘도 애니콜인가? LG폰이죠 얘는. 이것도 폰이고. 아니 근데 집에 핸드폰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이게 뭐야? 아, 미국 2달러라고요? 이게 진짜 귀한 거라고요. 500 한국은행권 500원.
여러분들 500원이 동전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폐로도 나온다는 것. 언제나 새로운 모험 생겨나는 이 길에 네, 또 보십니다. 오케이, 세야세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지? 아이폰 4 2011년식의 정품. 일단 아이폰 4 나왔죠? 이건 뭐지? 갤럭시 S2 에미넴 콘서트 2002년식? 오 마이 갓. 펜티엄 4 2001년도의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있죠? 그거보다 훨씬 전에 전 컴퓨터 윈도우 98. 아, 컴퓨터 설치용 CD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 도스 아니었나? 1987년도에 나온 캐논. 얘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어? 어 잠시만요, 이게 뭐지? 아니! 아니 이게 집에 왜 있어요? 간첩이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이게 집에 돈이 왜 있죠? 조선 아니 와 아니 외화화 바꾼 돈표 1988년식에 오 마이 갓.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50천 진짜 북한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뭐지? 올림픽 한국은행 1,000원권 올림픽 유치기념 1,000원 1983년도에 나온 이게 1,000원이래요 여러분들. 1,000원 아 돈이 아니고 환전용 돈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1,000원 100원 500원 1970년도에 나온 거 버스 토큰 1970년대에 나왔던 시내 버스 토큰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버스 탈 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천 환 원이 아니라 환이에요 환.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위조지폐가 아니라 진짜 돈인 게 이 디테일 보이시죠? 보시면은 한국은행권 천환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원이 아니라 환 단위였어요. 50환인가? 50환 1959년대 6.25전쟁 그때 당시 50환 진짜 저희 역사를 고이 간직하고 계셔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100환 1955년도에 나왔던 100환 어? 이거는 일본 제국 일전 친일파 집안은 아님.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발급되던 돈인가 봐요. 일전 보시면은 1920년도 박물관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저 이거 뭔지 알지만 다 만드릴 거예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엽전인데 그 네 글자 있잖아요. 네 글자 상평통보 그죠? 상평통보 역사 시간에 배우죠? 이거 뭐지? 설마 화성은 아니겠지? 구석기 돌날? 구석기 돌날이 나왔어요? 진짜요? 아니 박물관을 차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 진짜 보통이 아닌 집안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후세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1등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 이번에 핸드폰 나왔죠? 보시면은 엄청 녹슬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전에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전제품을 보면 좀 흥이 안 오르는 건 있어요. 마우스 근데 진짜 오래된 마우스라면은 이걸 뒤집었을 때 안에 마우스 볼이 있어야 돼요. 제조년도 2012년도 아 레이저는 아직 좀 더 부족해요. 구슬이 나왔어야 돼요. 구슬 요즘 마우스는 저 빨간 빛조차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 진짜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도 빨간 빛이 안 나오거든요. 볼 마우스가 먼지 끼면 진짜 골치 아파요. 이거 빼가지고 바람 좀 분 다음에 다시 끼우고 막 그래야 돼요. 아마 이번 우승은 저인 것 같네요. 우쭈쭈님 지금 어? 보시면은 지금 뭔가 끝판왕 나온 것 같거든요? 우쭈쭈님 아 본인 확인됐습니다. 와 글씨체가 진짜 요즘 컴퓨터로 찍는 것보다 훨씬 더 글씨체가 멋있어요. 이게 옛날에 저희 조상님들께서 한 글자 한 글자 그 먹물 묻혀가지고 다 쓰신 거예요. 조선시대 지리학에 관한 책입니다. 아 지리학에 관한 책? 박물관에서 가져온 거 아님? 아이 박태국님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에 대한 책 1930년도에 나온 한글에 관한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이 1930년도에 만들어진 시집 진달래꽃. 진달래꽃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거 맞나? 확실히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에 관한 책 내용. 아 직접 쓰진 않고 활자로 찍은 듯합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사용한 국가죠. 1995년도에 나온 무전기. 아 무전기가 아니라 전화기? 격돌폰이라고요? 실제로 이게 무겁고 튼튼해요. 그리고 화면이 초록색이고 숫자만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거는 360 이건 뭐지? 시내버스 토큰 LG의 V시리즈 첫 모델. 배터리가 교환 가능해요. 그 저때는 말이죠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배터리를 두 개 챙겨가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새로 끼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배터리가 일체형이라는 거. 300년 된 집 가보! 1700년 된! 가보겠습니다. 종이 같은 것들이 많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저희 집 가보입니다. 이게 뭐죠? 가보? 판도라의 상자였던 것? 1727년도에 나온 상평통보 보겠습니다. 상평통보 1전. 1727년도에 나온 평양 가명 주조에서 나온 상평통보고요. 보시면은 이 종이 사이에 껴가지고 보관을 매우 잘하시고 계세요. 봉중제비 대가리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레전드 찾았어요. 보시면은 이게 인터넷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돈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세팅님 좋아요. 파보, 파보님 집에 놀러 가겠습니다. 파보님 오마이갓. 빨리빨리 볼게요. 북한돈 500원? 북한돈 지금 두 번째 나왔거든요? 이게 실제로 북한에서 쓰는 돈이라고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 500원. 보시면은 진짜 북한돈인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김일성 사진이 걸려있어요. 보시면은 양주 컬렉션 전체샷, 새우샷, 유니크해 보이는 것? 컷샷. 저는 근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외국 돈, 아 진짜 귀하다고 소문났던 2달러 지폐,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소닉이 그려진 코인이 있어요. 소닉 코인? 1? 설마 일본 돈이에요 이게? 뭐지? 이건 또 뭐죠? 혹시 이거 설명해 주실 분? 아 중국이에요? 밑에 이거 캐나다 돈? 이것도 캐나다 돈. 아 아이폰, 아니 아이팟. 그래 8기가짜리. 보시면은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아이폰 마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리고 이것은 92년도 삐삐. 아이 세팅 감사합니다. 오래된 물건 자랑. 보시면은 이게 뭐죠? 엄청나게 오래된 6.25 전쟁 총알? 오마이갓. 이거는 근데 싫다니면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의 추억 탑블레이드, 저 이거 있었어요. 이쪽에 손잡이가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은 고수입니다. 보시면은 끈이 이게 기본형이고 끈이 엄청 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쇠를 좀 더 크게 끼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머리 자르는 거. 저희 집에서 나이가 꽤 많았던 삐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삐삐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죠? 토미카 2004년식 다음 거 가로 본능폰 1세대. 보시면은 애니콜. 아 이거 옆에 돌려주는 거,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다음에는, 아니 이분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 5천원짜리? 아니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거죠? 오래된 동전 그 부금. 보시면은 5원짜리 1969년식. 다음에는 줄자입니다. 줄자요? 아 2년 된 줄자 인정. 오와 1975년식 한국해양대학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나의 폰의 역사 로카프님. 보시면은 애니콜. 여기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거죠. 위에도 핸드폰 또 있고. 옛 동전은 많이들 있으니까 저는 새 동전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식 10원짜리. 아 이거 좋죠. 저희 할아버지 F5 전투기죠.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공군이셔서 상장이랑 모형이 집에 있는데 상장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같이 태웠습니다. 지금 봐도 멋있군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88 올림픽 기념 주화 보증서까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게 5천원짜리 주화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만원에 팔았었고 은화랍니다. 아 이게 은으로 제작됐고요. 출시될 때 샀던 게임. 데빌레킹님 이거는 그 미쿠 하치네 미쿠 10환과 88 평창 올림픽 1000원. 보시면 10환 몇 년도인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이거는 1982년도에 나온 1000원짜리 돈.